요즘 이른바 가치 소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내가 마시는 커피 원두가 공정무역을 통해 수입된 것인지, 또 내가 고른 식재료는 동물 복지를 고려했는지가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인데요. 이왕이면 봉사활동도 더 가치 있게 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시 흥해읍의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고사리 손으로 배추 속을 차곡차곡 채워넣습니다. 이어 정성껏 만든 김장김치를 학교 근처 경로당에 직접 배달합니다. 학생들이 전달한 김치는 아주 특별합니다. 학교 텃밭에서 아이들이 직접 씨를 뿌리고 물을 주며 애지중지 키운 무화 배추로 담갔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만든 김치를 받아주시니까 기분도 좋고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뿌듯하기도 한 것 같아요. 포항의 한 봉사단체가 주최한 사랑의 집 고쳐주기 행사. 틈이 벌어져 바람이 숭숭 새던 문틀이 새 것으로 바뀌고 집안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새로 생겼습니다. 바람만 들어오고 바깥에 나가서 볼 일 없고 이러니까 참 좋습니다. 낡은 문틀을 떼어내 새 것으로 바꾸고 화장실을 만드는 작업은 모두 회원들이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했습니다. 건축 기술이 없는 여성 회원들은 가재 도구를 정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회원들이 직접 재능 기부를 통해서 집 고치기에 참여해 보니까 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었고 훨씬 더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산타 복장을 하고 어린이들과 게임을 하고 있는 봉사자들은 포항 스틸러스의 선수들입니다. 인증샷만 남기는 형식적인 봉사는 없습니다. 선수들은 아이들과 눈을 맞추고 멋진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남을 의식하기보단 봉사활동 자체를 더 가치 있게 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